똥꼬에서 이씨봐. 이게 내가 되나요? 야 개새끼야. 야 나갈 거야. 씨발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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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와봐. 나와봐. 아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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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이제야 아파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. 그래서 오늘 늦은 이유는 이 녹음 때문이 아닙니다. 이 녹음은 한 3-4일 전에 녹음했고요. 한 일주일 됐나? 그 녹음 뭐냐, 오늘 나온 거고. 이것 때문에 늦었다고 얘기 안 했잖아. 여러분들이 멋대로 착각한 것이지. 아니 내가 늦은 이야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용서를 해준 거잖아. 늦은 이유는 영도를 보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각 사유요? 아직 영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? 자 그럼 오늘 늦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5분 45초 만에 말하게 됐군요. 오늘 늦은 이유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죠. 하나, 오늘 제 방송에 도움을 주신 심승호 선수님에게 밥을 사드리려고 우리 미엄을 예약했습니다. 그러자 심승호 선수님께서 그렇다면 식사 시간 약 2시간 전에 오셔서 저와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가시죠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. 저는 헬스를 거의 안 해본 헬린인데요. 괜찮습니다. 제가 교과서적인 루트를 알려드리지요.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? 이분 운동하는 건 잘 봐요. 이분 되게 편하게 운동하시거든요? 운동을 하고 이제 딱 나갔어. 내가 뭘 해줘야 돼요? 밥을 사드려야 되잖아. 우리미엄이라고 천안의 비싼 프리미엄 1인분에 6만원이에요 님은 승우님은 고기 많이 드세요? 아주 많이 안 먹습니다. 최대 얼마나 드셔보셨어요? 그래도 뭐 그때 회사에서 저 얼마나 먹는지 지켜봤었는데 4kg요? 네 4kg를 먹어봤습니다. 그걸 먹고 막 움직이지 못할 만큼 배부르신 그 정도는 아니고요. 좆됐다 싶었지 씨바 내 돈. 그래서 다행히 조금만 드셔서 30만원에서 그쳤습니다. 한 5인분 먹은 거야 둘이서. 근데 이제 뭐 밥을 먹으면서 운동 상담을 했어. 근데 그분이 나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졌어. 나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고 있어 그 사람은. 아무튼 그래서 늦었느냐.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10시 15분이었어요. 아니 근데 당신이 방송을 켰을 때는 11시 15분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? 왜 또 1시간 늦었습니까? 나란 사람 어떤 사람이야? 밥을 먹으면 바로 밀어낸 사람이야. 난 응가를 해야 돼.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변기가 두 개 다 막혔어. 왜 씨발 안 들어가? 아 땀 막 여기 왜 막혀있어 씨발. 어떡하지? 아니 뚫고 사는 게 아니고 뚫는 그 액체 있잖아. 그걸 씨발 한 통 쳐부었어. 근데 안 뚫린 거야 이게 똑같이. 뚫어뻥으로 존나 했지. 뚫어뻥으로 내가 씨발 거기서 똥 마려운데 씨발 진짜 구라 가지고 그 한 시간 동안 존나게 여기 하다가 저쪽 하다가 또 이제 존나 하다가 야 똥꼬에서 이게 내가 됐나요? 이지랄 하고 씨 이지랄 하니까 내가 정신이 나가잖아. 야씨 제발 막 아이 막 저기 핸드폰 막 찾아봐. 업체 뭐 아 24시 업체 없나 이거 이거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는 옛날에 옷걸이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옷걸이를 사용했더니 됐던 적이 있어요 뭐 이런 블로그 글이 있는 거야. 방법이 두 가지였다. 음료수
뚫어뻥은 그 공기가 압축력이 잘 안 돼요. 그 확실하게 하려면 그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공기에 빠지는 게 없이 좋답니다. 근데 내가 씨발 다이어트 한다고 씨발 음료수를 안 처먹어가지고 집에 페트병이 없는 거야. 그럼 어떻게 해? 방법은 옷걸이 하나 남았잖아.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옷걸이도 씨발 그 하얀색 철사 이게 없어. 파란색으로 된 좀 단단한 거 있잖아. 파란색 철사 알지? 이렇게 고무처럼 되는 거 뭔지 알지? 어이씨 아, 안 들어가. 어, 나 거짓말 아니고 지금 하나에 소리 질렀어. 소리 질렀다고 내가. 근데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씨발 초인적인 힘을 낸다고. 그걸 씨발 힘으로 꼬부리기 시작했어 내가. 오늘 씨발 심성우님에게 조져진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존나 단단한 고무 그 붙어 있는 그 존나 그 철사를 힘으로 꼬부리기 시작했어. 이제 만들어졌어. 이걸. 내가 씻었어 씻은 거야 이거 씨발 존나 단단해 보이지 씨발 이거 이걸로 씨발 해가지고 근데 안에 딱히 뭐 막힌 느낌이 없어 이게 뭔가 막혀야 되잖아 뭔가 안에 뭐 휴지든 뭐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막혀 뭔가 슝 들어가 뭐지? 탁탁탁탁탁탁 하니까 뭔가 탱탱탱탱탱탱 뭔가 빈소리가 나는 거야 뭐지? 아무것도 막힌 게 없는데? 그럼 왜 막히는 거지?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그 사채업자한테 빈소리 빌려보신 적 있습니까? 저는 없습니다만 그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이고 고객님 이번에 또 늦으셨네요 요게 이제 첫 달인데 한 다섯 달째 빌려면 야! 야 이 새끼야! 여기 내가 내게 돈이 남아 돌아가서 빌려줬어 욕을 하는 거 있잖아 똥꼬에서 이씨발 이제 나가도 되나요? 야 이 개새끼야! 야 나갈 거야 씨발 나와봐 야 나와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문은 여전히 안 내려 근데 뭔가 톡톡톡톡 하니까 씨발 또 소리 왜 이러지? 뭔가 잘못된 건가? 아 모르겠다 이게 뭔가 톡톡톡 거리니까 다시 뚫어뻥 해보자 던진 다음에 뚫어뻥 또 존나 쓰셨어 쓰셨어 막 어! 막 비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? 변기 그 구멍에서 갑자기 하더니 그 씨발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이 이렇게 붕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몰라 씨발 난 너무 기억이 없어요 일단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 씨발 플라스틱 숟가락이 나왔다고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 이제 물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팬티랑 응가가 둘이 뿅 이게 온 거야 그게 딱 왔어 어.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 그때 느낌이 생각보다 오래 참아서 그런가? 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방구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방구 여긴 헬리끈요 용사요 어. 당신은 용사의 검으로 비행기를 물리친 세계 절대 비행기 왕국의 용사이시다 어. 하지만 혜원이가 간과한 게 있었죠 그 화장실은 막혀있던 지 벌써 3-4일째 휴지를 도술 리가 없었습니다 멋진 전투였어. 여기서 이 세계에서 있었던 일, 현실 세계로 가서도 있지 않을게.
든든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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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든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엔딩 크레딧 올라오고 있어. 든든든든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정효, 아직 두 번째 변기가 남아있다고. 둔두둔 둔둔둔. 자, 부쿤 모니터링 하느라 수고했어요. 편집하세요. 편집자님은 무슨 죄로 똥 이야기를 편집해야 되냐? 죄가 아니야. 이렇게 재밌는 소리는 편집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야. 나는 나네, 나네요, 나는 나노요. 아따까, 스키떼, 스키 스키떼. 도레다케, 주요 이요 사케떼.